안녕하세요, 여러분. 역 지질입니다. 효. 오늘은 지질이 3D 프린트로 출력한 한 구조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뭔지 잘 모르시겠죠? 뭐 물론 제목에는 제가 뭐 사자, 저승사자 막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당연히 사자가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쓸데없는 원통형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보면은 상당히 기하학적이고 아름다운 듯한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 사자입니다. 사자, 저승사자. 짜자잔. 우쭈! 스핑크스의 앞발처럼 이렇게 어떤 짐승의 꼬라지가 보이죠? 아름답게 출력을 했습니다. 응등이가 아주 귀여워요. 이 3D 프린트로 출력한 이 구조물은요, 저랑 아주 친한 친구죠. 예전에 바다에 갔었을 때도 같이 놀러 갔었던 3D 프린트를 가지고 여러가지 출력물을 뽑아보는 그런 실험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Thingiverse라고 하는 3D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는 소스들을 많이 공유해주는 사이트에서 요즘 Hairy Lion이라고 불리는 구조물을 저한테 이렇게 선물로 줬습니다. 사이즈를 대충 한번 측정해보자면 꼬리부터 앞에까지가 약 12cm가 넘고요. 높이는 10cm가 넘고 가로폭 같은 경우에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이거를 다 뽑는데 시간이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야 쓰레기. 그리고 필라멘트의 길이가, 필라멘트가 뭔지 알죠? 3D 프린트를 보시면은 옆에 이렇게 두루마리처럼 말려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거를 총 28.64m를 사용해가지고 쓰레기. 정말 긴 길이죠. 이렇게 해서 친구가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선물을 하나 해줬습니다. 병 주고 약 주는 겁니까? 그래서 그냥 뜯는 것보다도 여러분들한테 요즘 3D 프린터가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예전에는 그냥 출력을 하고 말았었죠.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예전에 3D 프린터로 트레이서의 펄스 쌍고총이라고 하죠. 쌍고총이라고 해도 한 짝밖에 못 뽑아가지고 결국 이렇게 끝나버린 예전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 파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분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조각을 뽑았어가지고 조립할 수 있는 이런 단순한 구조밖에 안 됐었는데, 이번에는 한 몸체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가 왜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3D 프린터의 출력물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사자의 갈기 역할을 하는 친구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주변에 있는 원통을 제가 다 이렇게 칼을 이용해가지고 벗겨내도록 할 건데요. 사자의 갈기가 다치지 않도록 조심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펜치랑 롱노즈 플라이어, 그리고 아트나이프랑 커터칼,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당연히 이쪽을 자르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안쪽으로 자르게 되면은 사자가 대머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머리라기보다 암사자가 되겠죠? 끊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기대되는데? 짜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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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하나가 이렇게 떨어진 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뭔가 빗자루가 돼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 네, 갈기가 최대한 다치지 않도록, 그리고 제 손도 다치지 않도록 천천히 이렇게 돌려주면서 갈기를 제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3D 프린터로 이렇게 재밌는 것도 만들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은데요. 다 만들고 나면은 되게 예쁜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완전 빗자루야, 빗자루. 재밌어. 꽤 많이 네,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 안쪽에 한 절반 정도는 아직 안 잘린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긴 칼을 이용을 해가지고 한번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이 정도까지 칼날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짜잔. 네, 여러분, 칼질이 지금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백수의 왕 사자의 개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갑갑한 통 안에 갇혀 있었을 텐데요. 한번 뜯어주도록 할게요. 셋, 둘,
이야, 오, 오 세상에, 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진짜 깔끔하게 칼질을 잘 한 것 같아요. 아마 칼날이 좋아가지고 깔끔하게 떼진 것 같은데. 야, 님들 사자의 위험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님들 사자 되게 귀엽게 생겼죠? 다른 장비 없이 그냥 칼만 가지고 이런 식으로 아주 화장실에서 쓰는 브러쉬 같은 친구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어 재밌어.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작업이 한 가지 남았습니다. 이 사자의 머리를 예쁘게 빗어줘야 되는데 이미 3D 프린터로 사출된 다음에는 제어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들 머리 감고 나왔을 때 어떻게 머리를 이렇게 단정하게 하시죠? 나 같으면 그냥 대가리에 있는 털은 다 뽑아버리지. 바로 헤어드라이기입니다. 헤어드라이기. 아 신난다. 헤어드라이기에서 나오는 열기가 사자의 빳빳한 머릿결을 이렇게 잠재울 수 있을 겁니다. 헤어 디자이너 지즐이 한번 아름다운 사자의 머리털을 갈기라고 하죠. 갈기를 제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자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마음에 드네요. 바람은 너무 세지 않게 하고 네 뜨거운 바람을 한 번씩 해줄게요. 변화가 과연 있을 것인지. 오 여러분 뭐 머리카락 꼬실 올라간 거. 오호호호호 근데 이거 보세요. 이야 야 머리털 움직여. 오, 오. 좋아서 자 윗머리부터 좀 제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야 이거 봐. 네 지젤 헤어숍에 오신 것들 환영합니다. 좋아서 사자 헤어드라이기 열기가 그렇게 뜨겁지는 않지만 아 뜨거. 아 뜨거. 야이씨 사람이 화상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심해가지고 네 올백머리. 오. 네 옆쪽에서 네 아직 뒷머리가 아 이거 볼 때마다 이렇게 웃기냐 이거. 네 여러분. 약간 사자가 위험이 좀 산 것 같지 않나요? 어 멋있어. 사자의 모습이 네 아주 멋있어지고 늠름해졌죠. 지질 미용실에 다녀오기 전과 후가 이렇게 느낌이 달라졌습니다. 자 얘가 보니까 속눈썹이 약간 좀 에러가 생겼으니까 더듬어 주도록 할게요. 오늘은 지질이 친구가 선물로 뽑아준 요 사자상을 이렇게 예쁘게 한번 제가 성형을 시켜줘봤네요. 아, 네 보면은 이런 등짝 같은데 보면은 되게 반짝반짝 굴곡이 되게 괜찮아요. 친구가 쓴 큐비콘 스타일이라는 3D 프린터가 요즘 되게 퀄리티가 좋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3D 프린터 가격이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솔직히 좀 가격이 어느 정도 있긴 있었어요. 그렇게 싼 편은 아니어서 이렇게 좋은 퀄리티로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9시간에 걸쳐가지고 출력한 이 사자 되게 마음에 드네요. 아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라든가 이런 3D 프린트 대행 업체를 통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자를 뽑아가지고 집안 한구석에다가 두면 정말 예쁠 것 같습니다. 지인을 통해서 다음에는 이 사자보다 더 거대한 사자를 출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한테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지질이었습니다. 예스!